자, 사람에게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은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미단, 나요. 미단, 나도 정말 고민이 있어요. 아니, 어떤 고민이요? 아니, 요즘같이 예쁜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미단아, 아니. 오, 미달이. 아니, 미달이. 미달이 왜 이래? 아빠 어제 유치원에서요. 어. 제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사랑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걔는 다른 아이를 좋아한대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미달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야.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들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 전학 갔을 때 다른 친구들 때문에 좀 쭈삐쭈삐하고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좀 이러면 그때 자 격이 없이 놀자고 이럴 때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미나라,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어? 핸드폰이네? 짜잔. 어, 나 전화하라고요 아빠한테? 미나라. 네? 이거 우리 미달이 DDR이야. 어머나? 이거 두루에도 남겠네. 야. 미달아, 번호판을 밟아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미달이 잘하네. 미달이 배고프지? 네. 미달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식사 시간이다. 어? 밥 먹어요. 이거 아. 스포이드네. 이거 실험하려고요? 아. 아. 이슬이야. 아. 어머나, 세 마운드나 먹었더니 오늘 하루 세 끼는 안 먹어도 되겠네. 아. 어머나. 미달이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어허, 하긴 당신같이 입은 요정들의 숙명이에요. 아, 아 잠깐만. 네? 아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오. 아니, 아 그냥 찍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 생명보험 하나 들었어요. 생명? 아니 왜요? 미인 박명이라지 않소. 아, 당신 삶이 짧을까 봐 걱정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 저기 이거 하나만 더 찍으면 돼요. 이건 뭐예요? 보증 서줘서 고맙소. 아, 아 들어가세요. 아 그래. 이걸 뭘 들고 나오는 거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회사 절단 권진영입니다. 선생님, 음? 저는 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술로 고민을 풀어요. 이따가 또 미인들이 있어서 고민인데 연습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 연습해봐. 안녕하십니까? 술 먹고 꼬장 피워 아가씨 완전 미친 게 진 권진영입니다. 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개로는 여운개, 개순이, 견밀이, 저팔계, 돈영 어디 갔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난 막 나가니까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애들 모유 먹고 자랄 때 전 소주 먹고 자랐고요. 다른 애들 밥상 받을 때 저는 술상 받았습니다. 그래. 야 이정수. 왜? 너도 끝나고 나랑 한잔 할래? 안 먹어. 돈 쓰라고 안 할게. 오. 제일 비싼 양주로 사줄게. 오. 진짜? 집도 사줄게. 오. 용돈도 줄게. 오. 단 조건이 있어. 뭐야? 술은 딱 한 가지 종류로만 먹어야 돼. 뭔데? 내 입술. 우리 집 모기도요 제 입술에 앉아서 피 빨아먹길래 가만 냅뒀더니 지 스스로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발광머리 애니예요. 발광머리에 제가 이쁘긴 이쁜가 봐요. 선생님 여자라서 민망해요. 이쁘게 봐주세요. 40 40 40 난 막 나가니까. 여기 얼른 들어가라. 얼른 들어가. 선생님 선생님 진정으로 코미디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 그럼 난 누구? 어우 맥빠져. 깜짝이야. 선생님 오늘 고민. 아 선생님 저도 고민이 많이 있답니다. 요즘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두 가게 가갖고 만두를 달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나가더니 무덤가를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두를 포장해 주더라고요. 제가 만두를 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만두가 두 개가 없더라고요. 전 그러니 하고 뚜껑을 덮고 가다 보니까 또 열어보니까 반이 없어요. 전 집에 가다 또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글쎄 뚜껑에 만두가 붙은 게 아닐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차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무덤가에 시체를 어떻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무덤가로 막 뛰어갖고 무덤을 막 파헤친 다음에 시체 관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니? 관뚜껑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선생님도 엄마한테 알려드리려고 집을 막 뛰어서 엄마를 막 불렀어요. 엄마 엄마. 그때 엄마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뛰어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문뚜껑에 붙었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같이 뚜껑에 붙으실래요? 그치. 우와. 뚜껑이 좀 열리는구나. 그래. 옥동자? 어? 뚜껑에 같이 붙을래? 선생님, 수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
선생님, 오늘은요, 아, 이소룡이요, 어? 아, 호박죽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호박죽? 네. 정말? 예, 네, 이소룡이 그래. 호박죽 먹는 모습. 호박죽 먹고 싶어도. 물을 먼저 받아야지. 이게 호박이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호박. 아자! 알았어. 맛있겠다. 아주 맛있는 호박죽이.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스 제자 유채미. 빠박 노트리다 선생님이랑 빠박이랑 그래 그래 빠박이 빠박이 그래,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 이 얼마 전부터 제 머리 위에서 누가 자꾸 데모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머리 데모를? 위에서? 예. 누가 그런 데모를? 누가 데모를 해? 여러분 모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관객 여러분 모두 일어나야 된다. 다 같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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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서라고 산만한 분위기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야.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할 때 뭐라 외칩니까? 자, 저를 따라서 다 같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다섯 번만 농농공주 농농공주 이렇게 다섯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농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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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농공주. 자, 이번엔 세 번 시작. 농농공주 농농공주 농농공주. 자, 바보들과 결혼한 공주는 누구지? 낭낭공주. 바보들 평강공주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 수준인 것이야. 자, 다 같이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좋으면 박수와 환호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오늘 다들 예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다들 니모의 댄스 그룹 같아요. 응? 여기는 신세대 여자 가수 주얼리. 여기는 신세대 여자 가수 슈가. 여기는 신세대 여자 가수 빅마마. 자, 이번에는 속지 말고 내가 하는 문제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16 곱하기 16은? 말들을 하세요. 코만 벌렁거리지 마시고. 자, 이번엔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0은? 0. 아이고, 좋댄다. 안성으로 그렇게 좋아? 웃어야 할 줄 알지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 알려버리는 나는 아이스맨. 분위기 없대면 다시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올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선생님. 어? 저 고민하다가 이번에 큰 결정 내렸답니다. 어떤 결정?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정말이야? 영국 여자? 별로 슬퍼하지도 않구나. 어머나, 정말이니, 세바스찬?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을 봉숭아학당에 기부하려고. 전 재산이 그래, 자, 진정하자. 전 재산이 얼마니? 옥동자, 그동안 고마웠어. 어, 그래. 근데 세바스찬, 그게 얼마야? 많이 힘들었지? 비극지존. 그래, 힘들었단다. 그래서 그게 그 X가 얼마니? 일어나. 어, 그래, 전 재산. 앉아. 아니, 그러니까 세바스찬 얘기를 해줘야지.
그 X가 도대체 얼마야? 아, 얼마 안 돼요. 뭐 그걸 알려고 그래서요. 아, 얼마 안 된다니까 좀 그만하면 되지 마. 얼마냐니까. 그런데요, 기부한 재산이 얼마예요? 너까지 왜 그래?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얼마 안 돼. 안 된다고, 진짜. 아니, 그만해, 제발. 그런데 그거. 아니, 그만해, 아, 그만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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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기부하지 마. 아싸, 7만 원 굳었다. 아니, 그럼 전 재산이 7만 원이. 얘가 정말. 교수님, 그건 그렇고요. 영국 가시기 전에요, 건강하시라고요. 제가 약까지 나왔어요. 약? 네, 이게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래요. 그래? 그리고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힘 되게 많이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오. 네, 지어 보세요. 개그는 힐! 아이, 오케이! 그거 니 코너 아니잖아. 아, 깜빡했다! 선생님, 오늘 고민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웃음보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 제가요,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갖고요. 제가 위로해주려고요. 통닭 갖고 왔어요. 통닭? 예. 통닭이 어딨어? 통닭 어디 갔어? 통닭. 아, 통닭 안 갖고 왔네. 없어? 그냥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 어려워! 통닭! 난 깜빡이지.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맨날 깜빡깜빡 하는 게 고민이 돼가지고, 스케줄을 알려주는 알람식이 샀어요. 그랬어? 네. 어머, 그럼 지금 몇 분쯤 됐어? 지금요? 9시 56분, 57초, 58초, 59초,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 자, 지금 퇴근길 정체 상당히 심하고요. 왕십리 59년째 막히고 있습니다. 자, 서부남선에 비 내리고 있고요. 자, 영동교에도 비 내리고 있네요. 아니, 지금. 자, 그리고 천남 삼거리. 아니, 깜빡하지 마셨습니다. 그래, 그래. 깜빡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알아요. 이 밤에. 아니, 지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지금. 아, 정말. 자, 선생님. 수업 마무리하겠어요. 네. 아무튼 고민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고민 상담 선생님 당상 했으면 좋겠어. 쪽으로 가겠어요. 더 5, 6, 7. 어머나 어머나. 쌤, 어머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이다. 이쪽. 쌤, 고민. 애들 너네들 정말 잘못 알고 있는데 고민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 고민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고민이 있을 땐 댄서킹 클래식 들으면서. 그래. 진정을 하는 게 가장 좋죠. 클래식 들려줄 거야. 근데 나 제목 모르니까 제목 좀 맞춰주세요. 뮤직 큐. 어머 이거 왜 이래? 아저 어머 괜찮니? 얘네들이 정말 다친다. 야, 클래식이랑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선생님이 알아요. 소녀의 기도야. 이 노래가 소녀의 기도? 그럼 소녀의 기도지. 쌤 저쪽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소녀의 기도예요? 그럼 뭐야? 쉬는 시간 정이잖아요. 얘들아 쉬는 시간이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이거 아니 황정우 지금 아니 너는 왜 나오니 들어가라. 아니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댄서기 왜 그랬어? 좋아한다. 개그쟁이들. 쌤 고민은 옛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누면 반이 되고. 그렇지.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 그렇죠. 오늘은 나눔의 댄스를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고민을 나눠.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나눠. 나 고민 있어요? 나눠요. 나눠. 나눠. 어머, 이러다 보니까 고스톱 돼버리네. 어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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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거 뭐야? 쌌어. 그래, 그래. 자, 광팔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더, 5, 6, 7, 8.